떨어져 있는 외로운 길 잃은 양 같은 그런 소외감 같은 게 있죠. 그건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건데, 그 대신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활로가 확 열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전쟁인데,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전문가까지 합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부시가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게 판메이커라고, 난 판메이커. 한 분은 군부독재 상징이에요. 본인이 아무래도 그 몸이에요. 한 분은 개발독재 상징이에요, 또. 나 하나 남더라도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앞으로, 7월 20일까지는 새로운 대통합 신당이 창당되어야 되는 당위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도 실현되기 어렵고, 실제로 선관위는 위탁기한에 쫓기기 때문에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안을 놓고 보면 아주 절박한 시간들이 지금부터 한 달 남짓해서 있거든요. 요 기간을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망하고 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 난 희망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가시적인 그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친노 반노의 싸움이 아니에요. 요번 대선은 한나라당이냐 반한나라당이냐, 수구 냉전 세력이냐 진보 세력이냐, 개혁 진보 세력이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가지고 반한나라당이면 가령 옛날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전쟁인데,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전문가님까지 합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친노 반나를 자꾸 갈르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큰 전선에서 흐트러지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노무현 프레임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논리에 빠지면 반노 대연합의 그 프레임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평화개혁 미래 세력의 대통합, 반한나라당 대연합 세력의 대통합,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나는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대통령들은 김대중 대통령이건 노무현 대통령이건 대통령의 위치는 역사와 국민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됐겠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읽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본적인 흐름은 역시 수구 냉전 세력이 30년 동안 세월 속에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폐퇴시키고 10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로 매도당하고 폄하당하고 짓밟히는 일을 그대로 용납할 리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있고 국민을 읽는 눈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 두 분들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난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통합이 되면 그 후보를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을 믿겠다, 그런 뜻으로 난 해석을 한다고요. 그 다 아무것도 아닌 기득권에 연연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쪽이든지 다음 총선 생각만 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처럼 스테이츠먼 포리티션이라는 구별이 아쉬울 때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스테이츠먼, 다음 세대, 다음의 우리나라의 모습, 이거를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대회전이 돼야 돼. 집값에 붙어서 지더라도 지난 10년의 세월이 의미 있었다. 개혁과 변화의 세월이 30년 그 많은 민주 역사들이 죽어가면서 만드는 세월 속에서 뭔가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받아야지, 여기서 8대 2, 7대 3으로 깨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총선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것은 민주주의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세력이 하나가 돼서 1대1로 싸움 같은 싸움을 하기를 바랄 거라고 난 봐요. 그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본다고. 그렇다 그러면 다음 총선만 생각해가면서 이 소통합에 연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 버릴 생각을 하면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테면 49%로 소통합하면 모르냐고, 51%로 하면 되는데 대통합이. 49%는 결국 무슨 그 게임의 의미가 없잖아. 난 그거를 다 버리고 나서면 되는데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핵폐기 정책을 반대한 사실 한 번도 없고, 다른 당, 그 한나라당의 수군 행전의 논리에 편입돼가지고 거기에서 적극 주장을 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자격과 그 덕목을 갖췄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여권 후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의 후보로서는 아주 오히려 적격자죠. 뭐라 그럴까, 그 식품? 박근혜 그의 식품이랄까, 품이랄까, 품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성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명박은 말을 좀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형님 그래야 될 거예요. 좀 막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안목이 뛰어나다고. 이게 시대를 읽는, 그리고 이 국토 전반을 세계로 놓고 보면서 읽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두 분은, 한 분은 군부 독재의 상징이고, 본인이 아무래도 그런 멍이에요. 한 분은 개발 독재의 상징이에요, 또. 이거, 이 멍에를 벗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시대 정신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 두 분이 훌륭한 자질과 덕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수 없다. 이번에는, 이번 판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예요.